안녕하세요. 나경TV의 나경쌤입니다. 전 영상에서 배운 피쉬본 스티치의 업그레이드 버전 네이지드 피쉬본 스티치를 배워볼게요. 먼저 배운 걸 밑에다가 놓도록 할게요. 플랫 스티치의 방법으로 놓으면 되는데 플랫 스티치보단 아랫부분이 나뭇잎 전체를 가로로 놓아줘서 더욱 두껍고 도톰하게 수가 놓여져서 입체감을 느낄 수 있는 스티치입니다. 나뭇잎을 그려주고 가운데 인맥을 한 줄만 그려주세요.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가운데를 놓아주고요. 왼쪽 위로 바늘을 보내줍니다. 스트레이트 스티치로 사선으로 오른쪽 아래 부분으로 수를 놓아줍니다. 오른쪽 아래에서 평행으로 왼쪽 아래로 바늘을 보내줍니다.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줍니다. 오른쪽 위에서 평행으로 왼쪽 위로 바늘을 보내줍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수를 놓아줍니다. 오른쪽 평행으로 왼쪽 아래로 보내줍니다. 오른쪽 위로 수를 놓아줍니다. 반복적으로 놓으면 됩니다. 플랫 스티치랑 수를 놓는 순서는 같아요. 다른 것은 아랫부분이 나뭇잎의 전체를 덮어주면서 스트레이트 스티치를 놓아주면 됩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실이 계속 전체적인 나뭇잎을 감싸면서 가로로 갔기 때문에 도톰해요. 입체적으로 보이죠? 얘보다 더 도톰하고 수가 완성되면 나뭇잎이 도톰하고 볼록해서 입체감이 느껴집니다. 피쉬본 스티치하고 비교해보면 도톰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복잡해 보이지만 플랫 스티치를 해봤다면 아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고급 스티치인 네이지드 피쉬본 스티치였습니다.